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빨리 인정하고, 네.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꾸준히 실행한다. 네. 통제할 수 없는 건 전환이다. 네. 즉, 뭐가 팔리는지 모른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통제할 수 있는 것 딱 세 가지. 이 세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건 유입. 네. 첫 번째는 매일 꾸준히 상품을 등록하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품의 검색 최적화를 하는 거. 그리고 이거의 마지막은 검색 최적화된 그 상품을 광고 등록하는 거. 네. 여기까지만 하고 더 고민하지 말고 다음 상품 등록하시면 돼요. 3개월 해서 파워 만들고 4개월 해서 빅파워 만든 거를 이제 저희 채널에서 인증을 했거든요. 네, 네. 그거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냐? 다들 물어보시고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네. 사실 뭐 딴 게 없어요.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계속 했을 뿐. 통제할 수 없는 건 전환이다. 이게 신사임 당님이 그 월 천만 원 만드는 방법 네. 그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와 같아요. 팔리는 제품이 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리는 제품이 뭐지라고 생각하면서 제품 소싱을 계속해요. 제가 400개 물건을 올리는데 그 중에 제 매출을 견인하는 거는 20개에서 30개 정도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제가 다루는 물건이 400종인데 네. 10%가 안 된다는 거죠. 제 타율이. 맞아요.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거를 유지하는 거. 그런데 그 히트 상품이 내가 다음번에 올릴 게 히트 상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30위 안에 들어갈지 그쵸, 그쵸. 아닐지 그쵸. 그걸 내가 100% 판단할 수 있으면 400개를 전부 다 그 상위 20개, 30개 상품 같은 걸로 채우겠죠. 그러니까요. 이 사실이 네. 정말 사실이란 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사임당님이 운영하시는 그 스토어뿐만 아니고 네. 지금 모든 스토어가 다 그런 형태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사임당님은 그런 사례가 있지만 다른 사람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오면 절대 아니다 인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똑같이 첫 과정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계속 히트 상품을 만드는 분들. 다 아까 통제할 수 없다며. 근데 이제는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노예요. 그분도 통제하지 않았다. 다만 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내가 한 개 팔릴지 10개 팔릴지 모르는 게임을 하다가 네. 그 다음 레벨로 가면 10개 팔릴지 100개 팔릴지 모르는 게임을 하다가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어떤 레벨에 있는 사람은 만 개 팔릴지 100만 개 팔릴지 모르는 게임을 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냥 그 게임의 룰은 다르지만 그 안에서 랜덤함은 그 사람도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요. 네. 다만 확률을 높여서 그러니까 마케팅은 예산을 짜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산에 액수를 올릴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팔릴 텐데 내가 더 남기려면 이 정도는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판단인 거죠. 그 사람한테는 팔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팔려요. 네. 왜냐면 그 원리를 적용만 하면 통제할 수 없는 부분, 즉 전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냥 빨리 인정하고 네. 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오늘 왜 안 팔렸지? 어제 그 상품은 팔릴 줄 알았는데 왜 안 팔렸지? 그 생각조차 없애야 돼요. 왜냐면 이 사실을 인정한 거니까 네. 몰라 하고 그냥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건 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유입이에요. 네. 유입량. 네. 유입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어요.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돈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죠. 제가 하는 방식인데 테스트를 100개를 올려요. 그 중에 가장 베스트 전환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리소스를 집중하는 방식. 그렇죠. 그게 기업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방식도 네, 그거예요. 다 똑같아요. 네. 네. 이 부분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베스트인 이 전환을 찾아서 여기에 유입을 부었는데 네. 그건 그 상품의 전환을 이 사람이 통제한 건가? 아니에요. 우리가 유입을 통제했을 때 그 유입의 양이 들어와서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다만 전환이 이루어질 확률은 높아진다.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 상품을 올리는 거 똑같이 사실은
유입만 늘리는 거예요. 이게 유입을 만드는 방법이 제가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네. 번째가 꾸준히 등록하는 거예요. 즉 네. 지속 가능성한 상품. 이 전략을 구체적으로는 다 달라요. 그 카테고리, 네. 제품군마다 다 다르지만 어떻게든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시장이 다르실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든 만드셔야 돼요.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내 스토어를 했는데 나의 상품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즉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루 한 개 내가 등록할 수 있나? 여기서 X 나오면요. 좀 더 고민해야 돼요. 하루 한 개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사임당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딱 보면서 저 사람은 이 원리를 알고 있었을까? 왜냐면 저는 정말 진짜 따지면 진짜 마케팅 덕후예요. 와, 그 부분을 명확히 알고 계실 뿐더러 스토어에 적용을 하신 거예요. 선정하는 거, 상품 가져오는데도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고 네. 진짜 방금 말씀하셨던 상세 페이지에서도 네.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아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생각하는 그 마인드.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마음 관리도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회사에서 네. 시키는 일만 하면 스트레스 많이 안 받아요. 네.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시키는 일 하고 그냥 하면 되죠. 그리고 아니면 마음속으로 항상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회사에 다녔던 사람이라 네. 그냥 딴 데 갈 때를 미리 찾아둬요. 근데 이게 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 거 했을 때 스트레스가 엄청 많을 텐데 그럴 때마다 떠올려야 될 건 아, 이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유입을 만드는, 즉 다시 돌아와서 네. 통제할 수 있는 건 뭐냐, 세 가지. 첫 번째는 꾸준히 상품 등록하는 거. 네. 이거를 그냥 공장처럼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 두 가지가 사실은 이 첫 번째 말씀드린 거랑 네. 같이 가야 돼요. 두 가지가 뭔가요? 두 가지가 검색 최적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유입을 만들 때 너무 도움되는 네이버의 광고. 아. 기본 전제로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케팅 얘기할 때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는 거지 네. 기본적인 걸 계속 논의하고 있으면 시간이 아깝다는 거죠. 아, 그쵸. 네, 근데 꾸준히 등록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대량 등록해서 만 개 등록했는데 안 팔리더라 얘기하시는데 검색 최적화나 네. 광고에 의해서 유입을 실제로 만들어 오냐. 그러니까 네. 만 개 등록했어요. 근데 만 개 다 유입을 잘 가져와요. 그러면 엄청 커지죠. 그렇죠. 부자 되겠죠. 네. 네. 엄청 커지죠. 근데 만 개를 등록했는데 실제 하루 유입량이 10명이에요. 만 개를 다 통합했는데 네. 어제 등록한 거 어제 그러니까 전에 등록한 거 어제 유입량이 어떻게 되세요? 근데 모르세요 다들. 근데 기억하셨어야죠. 왜냐면 그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유입밖에 없거든. 그래서 유입에 대해서 계속 생각만 해야 되는데 네. 그거 뭐 잘 들어올걸요? 이러면 이제 이 전략을 생각도 안 했던 거죠. 하루에 한 개만 등록하시고 네. 나머지 시간에는 이 한 개에 어떻게 유입을 가지고 올 것인가를 고민하세요. 근데 그 고민의 답이 제가 두세 번째로 말씀드린 검색 최적화와 이 쇼핑 검색 광고라는 거.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더 고민하기 싫다 그러면 이 세 개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검색 최적화. 이 검색 최적화를 저는 이제 또 말씀드리기 편하게 항상 비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말씀드리는 게 낚싯대를 가지고 어쨌든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물고기가 있는 물에 던져야 되는데 지금 변기통에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거기도 물이 있으니까. 딱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검색 최적화를 왜 해야 되죠? 아. 네. 물고기를 맞아, 맞아. 잡으려면 물고기 있는 바다로 가야죠. 네, 네, 이 맞아요.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상품을 딱 올렸으면 그래도 네이버가 너무 쉽게 만들어 줬는데 네. 그거는 써먹어야죠. 아, 맞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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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뭐냐면 네네. 변기통에 하고 있는 사람 있어. 아, 있어요? 있어요. 아, 그런 사람 진짜로 많아요. 많아요. 예. 네. 이제 하시는 분들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얘기조차 안 하니까 네. 그거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걸 너무 신경을 네. 안 쓴다는 거죠. 네, 물가루 가서 낚싯대를 던져라. 이거 다 맞는 말인데 네. 변기통에다 던지고 있으면 계속. 그리고 사실 물가에 던지는 걸 알고 있는 분들도 그냥 나도 모르게 변기통에 계속 던져요. 등록할 때는 되게 네. 정신없거든요. 아, 이것도 눌러야 되고 내용도 써야 되고 막 하다가 그러니까 그냥 확인. 나중에 되면 되게 편해지는데 맞아요. 처음엔 어렵죠. 나중에는 뭐 당연히 하죠. 네. 당연히. 만약에 이 제가 하는 방식을 하는 로봇이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 그럼 걔도 벌 수 있어요. 아무 의지가 관계없이. 맞아요. 그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누가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상품 등록하는데 제가 등록한다고 더 잘 팔리고 우리 새로 뽑은 알바가 등록한다고 더 안 팔리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네. 이 쇼핑 검색 광고를 다들 처음에 불신하세요. 왜냐면 광고를 했는데 안 팔리거든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사실 잘못됐어요. 네. 광고를 했는데 안 팔린다?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광고는 역할이 딱 한 개예요. 네. 유입을 만드는 거. 그쵸. 광고 또한 전환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광고가 전환을 통제했다고 다 광고하죠. 유튜브 왜 봐요? 그냥 광고하죠. 그래서 똑같이 세 가지 말씀드린 게 다 유입이에요. 매일 상품 등록하는 것도 이게 팔리지 안 팔리지 어떤 거는 계속 등록하니까 팔리더라 라는 운을 만나는 그 단계와 매일매일 유입을 만들어내는 단계 그게 꾸준히 하는 거고 그리고 검색 최적화는 그렇게 매일매일 등록한 게 유입이 안 들어올 때 유입을 들어오게 해주는 이제 네. 고마운 존재고요. 내 노력 하나 안 들이고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그냥 쇼핑 검색 광고 네이버 광고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네. 쇼핑 검색 광고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쇼핑 검색 광고는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이 네이버 쇼핑과 연결이 되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매 의사를 담고 있는 키워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전환율이 높은 사람만 데려오는 거예요. 제 키워드 저는 이제 키워드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메인 키워드를 사냥해 나가는 그쵸. 절액부터 잡아나가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이 방식은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에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창업 다마고치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 예. 그걸 하셔야죠. 예. 근데 뭐냐면 이걸 절액부터 잡아나가는 방식인데 이 절액 사냥터를 시작할 때 제일 약한 키워드 잡을 때 광고가 진짜 좋아요. 맞아요. 왜냐면 약한 키워드는 검색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상위에 무조건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감사합니다. 이 얘기 네. 꺼내주셔서 제가 네. 요즘에 여기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냐면 네. 방금 말씀하신 거를 공개했거든요. 아, 뭘 공개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시달리고 있어요. 제가 중소형 키워드 그냥 쓰세요. 네. 그러니까 다 됐고 네. 대형 키워드 아직 아니니까 중소형 키워드 쓰세요. 아, 대형 키워드도 네. 제목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 그게 두 네. 가지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예 중소형 키워드랑 대형 키워드랑 같이 붙여서 네. 중소형 키워드에서 잡아간 다음에 대형 키워드에서 알아서 잡는 방식.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네. 아예 대형 키워드는 보지 않고 아, 중소형 키워드에서 구매를 한 50건, 100건 쌓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아예 상품명을 교체해버리는 방식. 제가 처음에 유튜브 이제 저를 이제 인정해 네네네. 주셨던 분들이 제가 사과식초를 아예 없던 자리에서 네. 아예 1페이지 1위로 만들어냈어요. 근데 네. 광고를 아예 안 해요. 이게 궁금한 거죠, 사람들이. 네. 어떻게 했냐? 저는 처음에는 사과식초라는 단어도 안 썼어요. 그냥 천연발효식초. 네. 내가 여기서 50개만 쌓고 옮긴다. 네. 어떻게든 50개 쌓는다. 네. 50개 쌓았죠. 네. 그 다음에 바로 사과식초 넘겼더니 한 3-4페이지 있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쇼핑 검색 광고를 살짝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구매 건수가 쌓여있으면 쇼핑 검색 광고의 그 가격은 내려가요. 네. 그래서 딱 70원 붙였어요. 그러니까 1페이지 밑에 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구매 건수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대형 키워드가 쌓고 쌓고 쌓다가 네. 정말 몇천 개까지 쌓인 거예요. 그다음부터 진짜 요지부동이죠. 그렇죠. 이거 밑에서부터 쌓아 올라가는 아 저는 이거를 수정을 하면 순간적으로 얘가 다시 상품으로 인지되기 때까지 한 2일 정도? 2일에서 3일 정도 얘가 순위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이 싫어서 이거를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다 넣어놓는 거죠. 맞아요.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네.
저희가 이제 네이버 공식 대행사가 된 거예요. 네네. 네이버도 쉽게 받아주진 않았지만 저희가 진짜 1헥타르 농장이 네이버 공식 대행사예요. 근데 네. 광고 대행사 아니고 네. 스마트 스토어 연동 대행사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수정을 해도 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갔다 다시 오죠. 네. 단 갔다가, 그러니까 서버에 갔다가 다시 등록이 될 때 그 네. 사이에 실제로 누가 팔렸거나, 그쵸.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기 등록을 했거나, 네. 실제로 초단위로 등록이 될 것 같아요. 아, 그죠. 왜냐면 네이버의 저 상품 등록수는 진짜 지금 우리도 계속 등록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초단위로 등록했을 때, 아, 씨, 그 사이에 걸렸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품명 수정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이게 카더라라는 거죠. 그쵸. 왜냐면 상품명을 수정하면 그 다음날 순위에서 없어지니까, 근데 다시 올라옵니다. 3일 정도 기다리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형 키워드에서 쌓아서 대형 키워드에서 파는 게 네. 유일한 단계죠. 제가 아까 그 계산기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해요. 여기에서 지금 개발한 계산기를 사용하면 된다. 그 계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 가시면 있다. 아, 혹시 지금 영상 이제 신사임당님 채널에 오픈을 했으니까 구독자분들 중에 한 500분 정도는 네. 처음 한 달 무료? 이렇게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골라내는 게 힘들더라. 링크를 열어놓을게요. 블로그.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댓글 다신 500분께 드리는 걸로. 아, 네. 알겠습니다. 한 달 이용권. 한 달에 얼마예요? 한 달에 9,900원이요. 9,900원. 만 원이네요. 네. 네. 그러면 한 달 만 원? 한 달 만 원. 500명이면 500만 원. 네, 500만 원 이벤트 한번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블로그 네. 링크 들어오셔서 네. 네. 댓글 이때 댓글로 남겨 놓겠습니다. 아, 오늘 마케팅 기획자 네. 1헥타르님과 함께 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